안녕하세요. 이경훈 전도사입니다. 7월 21일 새벽 묵상 보리떡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지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뢸 때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고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귀 기울이며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때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의 기도를 다 아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는 분이셔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셔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이미 예정하시고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실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참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내가 질투와 시기의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내 배만 불리기를 원해서 기도하는지 알고 계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혹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든 그 모든 기도에 항상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비록 나의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여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단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는 영국에서 13년 살다 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어떻게든지 계속 살려고 버팅기다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울고 불며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영국에 있어야 할 타당성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께 설득시키고 어필하면서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음성인 양, 그것을 들은 것 양, 들은 것 마냥 생각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에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하셨는지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하시는지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기도 전에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앞부분에 말씀드린 하나님은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한 부분을 잘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마음의 기도를 아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조심스러운 줄이 알아야 합니다.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롭게 들어주시고 항상 선한 것으로 들어주시기에 내 기도가 응답 안된 것이 때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기도와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니엘을 기뻐하셨을지 공감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나 자신을 개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있습니다. 응답을 드리려고 나는 금식을 하며 배옷을 걸치고 죄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간구했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 데나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의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법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와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없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기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알았기에 다니엘에게 달려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상황에 처했던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저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원망했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특별합니다.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민족이 처한 아픔의 상황을 원망이 아닌 회개로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자신과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함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을 의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야? 라는 원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며 아뢰할 때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엘이 내가 있는 곳을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이런 응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내게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그럼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도 내가 다니엘처럼 기도 못한다고 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와 상황에 알맞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바로 그때부터 은총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다만 그 은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기를 천사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통치권 아래에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바른 가치관과 기준을 설정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만을 생각하는 하루가 아닌 타인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어진 일을 감사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은총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